실시간 검색어에 뜨겠어요. 훅포리 이발사. 이거는 옛날에는 아니고 옛날 개고 요즘에 나왔어요. 요즘에. 그럼 여기도 오래 계셨어요? 뭐? 오래 계셨어요. 기원주와 지금 40년. 아, 뭐 깨우는 머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왜냐면 앞머리가 짧게 하거든요. 아.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머리는 밑하고 위하고요. 네. 비슷하게 깎아요. 그런 게 많이 요즘 예입니다. 밖에 보다 나왔습니다. 네. 자연 대우도 옷이 머리 안 잘한 거 있고. 네. 맞죠? 네. 그러네요. 이용도 씨라고 하세요? 정말 좋아하시고 있는 어우, 식량은 젊어 보이시네요, 진짜. 예. 사업되게 염색 체험하고, 네. 오늘 호감은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다. 아,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잡으시네요. 이발소에 가서 난 그냥 헤어드라이만 좀 하려 그랬는데 자꾸 그냥 꼭 이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조금만 자르라고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너무 깎아서 지금 조폭조름 된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. 아, 애써는 있어. 동네 친구 누가 장인이냐고. 이발소 갔다가 어떠세요? 머리 아픈데 염색을 뭐하러 하니까? 아니 요즘에 염색약이 좋아져가지고 해가지고 해도 돼요. 머리가 뭐 땅구니로 다 들어갔는데 우리 조카한테 그거다가 이쁘느냐 예. 잘났느냐 그거지 뭐. 잘나면 이제 마음 못난 마음 다 늙어 빠진대 뭐. 평생 처음 했지요. 사위가 하도 하라고 꺼낸 바람에 했지. 좀 그래서 뭐 좋아 안 하지. 아, 나도 그냥 덕분에 했는데 그냥 백으로 자네, 처음 올려봤네. 자네는 젊으니까 이제 해야 되지만 은 아니 머리를 너무 백을 해가지고 우리 조카가 오는데 다 조폭으로 하는 것 같아. 오늘 남자 백을 했네. 머리를 너무 백을 했네. 머리를 하고 그 다음날 왔는데 네. 병원에 출근하는데 간호사들이 키득키득키득
거리는 거예요. 네.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동네 바보 호소비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애들이 계속 그러는데 툭툭툭 거리면서 우는 거예요.